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의 빛나는 실력이 돋보이던 어몽어스 두 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몽어스의 박식한 거의 뭐 석사 수준 완화입니다. 주의 겁나 못합니다. 아무튼 어몽어스의 권위자인 제가 이번에 주최를 하여 10명의 어몽어스 초호화 고수들을 모셔보았습니다. 오늘 와몽어스를 주최한 이제 어몽어스의 권위자 와나나 팅! 그리고 그 밥에 그 나물 워너버 그분들 천안의 음악은 내가 책임진다 천안연합부대장 뚱뚱뚱 고수 이 합방의 그 정치는 내가 맡는다 유일하게 정치색을 띄고 있는 그 남자 정지찬 정지찬 치우 아이 세상에 김은변한테 잘못 끼었잖아 팅! 서동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가린 내가 맡고 있다. 주둥이! 최고령자! 나이는 많지만 가장 호되게 까이고 있다. 무릎! 아이고 허리가! 갈통 그룹의 막내! 미성년자! 된소리가 안 되는 하신양! 캐나다의 권위자! 견자이의 그놈! 동파리파! 동파리파! 현타 안 오세요? 예! 아무튼 그렇게 다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노란색 빛 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어. 자 일단 노란색 누구세요? 네. 범수. 노란색 주세요. 아 좋습니다. 오케이. 주둥이가 노란색 먹었는데. 아 뭐야 새끼! 야! 기세가 가져갔는데요. 자. 일단 뭐 가볍게 뭐 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가볍게 손이나 한번 풀어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하고 하자. 저 새끼 나 죽일 것 같은데. 저 새끼 씨발 의심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범수가 자기가 죽였대요. 아, 우리 천천히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범수 말부터 들어봅시다.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범수씨? 원자로에서 발견했습니다. 원자로에서 발견됐고요. 네. 심증이긴 한데 선홍님이 배드 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아니 잠깐만. 저도 그렇게 말하면은 심적으로 따지면은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뭔가 화가 나가지고 제일 어린 사람 죽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젊은 새끼가 하나 있어. 이러면서. 응. 아니면 범수가 죽였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 일단 범수가 시발놈들 나 이러려고 불렀니? 호호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 아, 근데 그건 죽이고 맞아요. 신고한 거 아니야? 그건 맞아요. 맞다고요? 저 하신양 싫어해요. 맞다는데. 범수가 죽였대. 아니 감동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아니 하지만 싫다는 이유만으로 죽일 수 있진 않죠. 일단 한 명 준 거기도 하고 스킵할까요? 자 오케이 그럼 스킵합시다. 일단 오케이. 일단 하신양이 준 거는 크게 문제될 거 없어. 전력 손실 없습니다. 흑백들이 문제네. 정지찬 씨는 일단 아닌 것 같아. 나 지금 의심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지금? 잠깐만! 아니지. 나 긴장했지?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여기서 죽더라도 아닌가? 잠깐만. 왼쪽에 테스트 있고. 흑백 몰려다니는데? 저 흑백 의심되지 않냐? 내가 보기에는 저 흑백의 느낌이 쟤 둘이 자꾸 약간 보니의 클라우드처럼 붙어다닌단 말이지? 뭐야? 네 제가 찾았고요 CCTV실에 있었습니다 우리 뭉쳐다닌 사람들부터 체크합시다 저랑 누구랑 있었죠? 저랑 있었어요 저 있었습니다 김은별, 정직찬, 저 그다음 또 누구 있었죠 여기? 저 저요 아니 나 선홍 못 봤는데? 선홍 못 봤는데? 근데 원자로 끌었을 때 김별이랑 공파님이랑 같이 왼쪽으로 가는 거 봤어요 잠깐 저도 할 말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흰색 백색이 범수 찍은 거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시 카메라에도 둘이 같이 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둘이 임포스터인가 생각을 했는데 같이 다니다가 검정색이 먼저 죽었다? 내 말 들어봐 인간이 되지 못한 포유류의 분노 와해가지고 얘들아 게임은 게임이야 자자 은별아 한번 말해보렴 근데 네가 죽였잖아
알았어. 자, 내가 향임진에 있었어요. 내가 초반에 향임진에 있었는데 누구랑 있었냐? 공파 오빠랑 있었어요. 근데 공파 오빠가 미션이 없는 쪽에서 자꾸 막 비비는 거야. 여기 미션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기에 미션이 있어요? 없잖아. 왜 여기서 여기 있어? 너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벽에서 막 비비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저러지 했는데 약간 뉘앙스가 깊숙이 들어와, 깊숙이 해서 널 죽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거리를 좀 보고 있었어. 거기서 난 헤어졌어. 공파 오빠가 왼쪽으로 그때 왜 헤어졌냐? 그 언제 사귀었는데? 지금 너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게 0825님하고 지금 동선이 겹친 게 너밖에 없어 제대로. 아니 겹쳤을 땐 공포가 살아있었고 그리고 난 선홍님이 의심스러워. 왜냐면 같이 안 있었는데 같이 있었다고 은근히 묻어갔거든요. 선홍님은 동선 어떻게 되세요? 왼쪽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아래쪽 가면서 원호구님 그 원자로 미션 하는 거 보고 봄수님 CCTV 들어가는 거 보고 밑으로 어? 쭉 살인마가 날 관찰했다고? 들어봐요. 지금 선홍님이 얘기하는 건 한참 전의 일이고 그 후에 동선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포파는 그 후에 사라졌어. 그러니까 나 선홍님이 좀 의심스러워요. 저 더러운 살인마가 다음에 날 죽일 거야. 너 더러운 살인마! 나를 관찰했어! 날 관찰했다 그랬어 저 살인마가. 일단 나는 MS 던지겠습니다. 선홍님 찍을게요. 나는 핑크색이 싫어. 네, 저도 저 개인적으로 의심되는 사람 찍을게요. 여러분 저 보호막 확 씹어주세요. 쓰러질 뻔했네. 진짜 아니라고. 저 보호막 확 씹어주세요. 보호막 확 씹어주세요. 확 씹 안 보인대. 안 보인대. 자자자. 아 김은별 맞는 것 같아. 동파리파님이랑 동선 겹쳤던 게 거의 유일하잖아. 어, 미션 맞아. 이 미션으로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션으로 깰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그냥. 네? 이거 원호님임. 응. 개소리예요. 경크인데요. 저는 자세히 못 봤고. 자 지금 경크 누구랑 누구랑 뜬 거예요? 그러니까 무릉님은 저라고 주장하셨는데 저는 진짜 아니거든요. 이거 무조건 무릉님입니다. 근데 무릉 형은 약간 노안이어갖고 믿으면 안 돼요. 아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데 그 뭐냐 미션을 안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주둥이가 왜 원호 실드 쳐줘? 주둥이랑 원호 인포 아니야? 아니야. 무릉 형을 까고 싶은 거야. 첫 번째 사실 내가 말하려다 말았는데 전에 그 뭐냐 손바닥 그 징 하는 거 그거 뭐죠 위아래로 두 명 원자로 위에 거기 내가 1바 따로 가서 위에서 손바닥 징 하고 있었는데 원우님이 뒤늦게 왔는데 나한테 겹치더라고. 잠시만요. 야 겹킬까지 알 정도로 꺼먹어서 고인물이 위로 일부러 갔다? 그니까 어? 나 목소리 이상하게 들려. 근데 원호 말투가 거짓말 치는 말투야. 보내주세요. 주둥이가 원호 실드 쳐줬잖아. 내 생각에 주둥이랑 원호랑 인포한데? 아니야 아 진짜 제발 내 말 한 번만 들어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무릉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잠깐만요. 근데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미션 거의 다 했거든요. 여기서 투표 잘못하다가 괜히 그냥 죽어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스킵하고 미션 승으로 끝내는 게 나은데? 근데 지금 시작하고 더블킬 나면 끝이야 바보야. 아 그러네. 이거 진짜 저 믿고 포유리 새끼 저거 무릉 형 다신 다음에 아니면은 이멀전시로 저 죽여주세요. 근데 무릉 오빠 왜 이렇게 안 억울해? 오빠 몰고 가고 있는데? 나 뒷골 렉골 나 뭘 들려? 아 할아버지 어? 크게 말씀하셔도 다 들려요. 나 지금 나 뒷골 렉걸려가지고 지금 말이 잘 안 들려. 막 엄청 끊겨서 들려서 지금. 그냥 오빠가 범인이네. 안 들리는 거 아니잖아. 아니 뭐? 맞아요 지금 떨고 아니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도 불 꺼지고 나서 이거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 이거 겹킬 나는 거 아닌가 해서 완아나님 바로 옆에 있었거든? 근데 완아나님 목이 따이면서 그 위치에 원호님이 딱 떠있었어. 아 주둥이랑 원호야 이거 인포 주둥이랑 원호야. 아니야 근데 진짜 더불어민주당식 정치와 정의당 정치야 이거. 아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지금. 하지 마요. 난 원호가 있는 아니 이거 진짜 의별이 없어. 없어. 김은별! 아닌가? 어머. 이 김은별 개 빵대가리 새끼야! 김은별 개 비용신! 아니! 내가 말했잖아! 수련대로 가면 되잖아! 왜 굳이 수련을 해? 김은별 나가야 돼! 아니 내 앞에서 형이 썰려갔다고! 아니! 잠깐만! 김은별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은별아 얘기해봐 왜 그랬어? 왜 팀을 3명을 죽여? 그래! 은별?
엉청한 게 신념을 가진 무섭다고 그냥. 아니 어떻게? 근데 이거는 왜 의심받을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지목에 제일 만만한 사람 건드린 거다. 뭘 했는데? 아이씨. 뭐야 왜 이렇게? 저 늙은 아! 저 늙은이가 씨발 토스티 와나나 왜 죽였어? 왜 죽였어? 왜 죽였어? 누구야? 왜 죽였어? 일단 신고. 잠시만요. 일단 신고한 사람이 먼저 말해요. 어디서 발견했어요? 자, 항해실에서 노란색 흰색 같이 있길래 반은 혹사리냐 겉사리냐 같이 있다고 들이치고 나왔는데 혹시 다시 가보니까 흰색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 자, 와나나 형 항해실. 와나나 속살과 겉살이 같이 있네요. 속살과 겉살 같이 있고. 뭐야? 우와! 좀 노랑해. 노랑이네. 그럼 나야? 노랑이네. 아니 난 지금 이 서버가 씨발. 어허. 서버 아까부터 핑계도 전혀 못 대네 저 늙은이. 색을 가져간 것부터 알고 있었어. 감내구만. 서버가 났어 봐. 노랑색이 원했지만 와나나님이 계속 노리니까 죽였네. 그거야. 죽여버리고. 일단은 또 틀이야 틀. 저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뭔지 알, 님들 뭔지 알죠? 틀적 틀. 틀딱의 적은 틀딱이야. 같은 태양 안에 두 개의 수박이야. 이 방의 유일한 틀딱은 나다. 아, 그래. 아, 이미지가 닥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 큰 이미지니까. 왜 무덤에다 침을 뱉어? 여러분들 그러면 고려장 갑시다. 이거 받으시고 가서 홍삼 캔 하나만 드십시오. 아니 씨바! 내환양이랑 장기 두고 있어요. 언제 가? 언제 가는 거야? 그래 전문가들끼리 놀아. 넌 죽었어. 와 나이스. 나이 먹어서 피지컬이 떨어지나 봐.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죽이지? 저기요. 저기요. 뭐야? 언제 죽였어? 예예예 예, 예. CCTV실이고요. 저는 범인 봤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은별 씨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뭐야? 은별이었어? 핑크가 아니었어? 아 존나 걸림돌이야 저거. 씨발 CCTV 저거. 아 지금 뭐 하나만 더 있어. 나 짜증나. 에? 끝내세요. 그냥 저 매달고 끝내세요. 아 우결 차여서? 안치 안했어 우결은. 자 이제 가슴 아픈 가슴 아픈 미저리가 끝났습니다. 자 일단 무룩 형님과 장기 제가 5판 3선승 이겼고요. 아 이거지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게임을 일번 해봤는데요. 네.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게임에는 컨셉이 하나 정해져 있었거든요. 뭐요? 네. 무슨 컨셉이요? 이제 한 두 판 세 판쯤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한국어 금지 옵션이 붙기로 했었는데. 네, 이거 몇 두 판 돌려보니까 이거 가능한지 모르겠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면은 yes, yes, we can speak without Korean, okay? Yeah, yeah, yeah. yeah, yeah. 큐커리 수! 큐커리 수! 못살아라 후! 립! 등별 is fucking blind. Hey, fuck okay? you! Fuck you! Fuck you! Fuck you! Hey, you! CCTV, e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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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Why? Mother!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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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케이, 컴다! Mother!
どれだけ強い寄せて